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6월 4일 목요일 아침 지금 몇 시인데? 7시 30분이에요. 네. 여기 뒤에 성민이가 따라오죠? 성민이랑 밥 한 잔 먹 밥 한 잔이래. 밥 먹고 총파업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 가지고 지금 저기 보이시나? 저기 보이세요? 저기 보이시죠? 예. 네. 여기서 이따가 사우나를 하고 여기 와서 차에서 잠깐 자고 이따가 또 일을 저녁에 예, 나가려고 합니다. 파업이라는 거를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이렇게 뭐 잘 해결이 안 됐으니까 파업을 하는 거겠죠. 큰 사고 없이 잘 마무리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파업은 싫어요. 평화롭게 가는 게 좋지. 네. 평택에 있는 통큰 감자탕에서 먹으려고 합니다. 아침 식사 됩니다. 일로 들어가도 되나? 이거 딱 한 병만 마실 예정입니다. 반찬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보글보글 짠 밥 닭도리탕은 국물을 밥에 비벼 먹는 게 제맛이죠. 걸쭉하게 와 쓱싹 감자 이게 진짜 맛있죠. 짜잔. 뭐? 이거. 소리가 끝? 응. 똑똑하네. 소리 같아. 당근 먹어야지. 맛있겠다. 닭다리인가? 네. 성민아 맛있게 먹어. 알았지? 이쁜 척. 많이 먹어. 많이 먹어. 잘생겼다 성민이. 성민의 먹방. 와 이렇게 맛있게 먹어? 어? 왜 이렇게 맛있게 먹는 거야? 어? 이거 짱 한번 해줘. 야, 너 양아치야? 아빠, 그러니까 내가 담배 사줄 테니까는 담배 샀다고. 그러니까 사줄게. 그러니까 로또나 달라고. 네, 이제 다 먹었습니다. 다 먹고 문 열어줘. 성민이 차를 타고
파업하는 대로. 야, 문 열어달라고. 안 열렸어? 어. 아이고, 아이고. 이제, 아이고, 파업하는 대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예, 200호. 200호고요. 얘는 성민이. 아, 좋다고 웃습니다. 아, 좋대. 아, 모자이크 처리해 줄게. 알았지? 그럼 되잖아. 저거 캠핑 가 있지? 정민이! 아, 양아치예요. 로또를 지 거밖에 안 샀어요. 와, 자기 것만 쏙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겠다는 뜻이겠죠? 200호? 아,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네, 이제 출발! 아이고, 나만 보면 안 돼. 예, 지금 이렇게, 운행을 못하게 제재하고 있습니다. 아, 제재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알리고 있는 거죠. 지금 화물차들이 다 이렇게 직결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10시에 직결인데 아직 10시가 안 돼가지고 많은 인원들이 안 모인 것 같아요. 지금 하나 둘씩 모이고 있는데 걔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시간이 다 갔습니다. 벌써. 아, 피곤해. 도시락 나눠주고 있어요. 없어요. 아, 예. 하락이 안 왔네. 아. 어, 김. 어, 밥 먹어야지. 아. 도시락에 무슨 고등어도 있고 새우도 있고 고기도 있고 잘 나왔네요. 잘 먹겠습니다. 메추리알. 맛있게 먹어. 참고로 공짜. 공짜예요, 공짜. 밥 공짜. 도시락 공짜. 고등어까지 있어. 아, 좋다. 소스도 있네. 지지지진. 맛있겠다. 야, 누구? 와, 맛있겠죠? 짜잔. 맛있겠다. 형, 길바닥 이거 튕겨갖고 버리면 어떡해요? 이렇게, 이렇게 했고, 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다 먹었어? 왜요? 뭘 드셨어요?
형 왜 이걸 쓰레기를 이렇게 튕겨갖고 버려요? 바쁠 때기. 누워서 자요. 응? 이따가? 일산 차차. 일산 차차. 가야지 지금. 어, 가야지 이제 슬슬. 힘들어. 아. 고생들이 많으십니다. 지금 시간이 몇 시지? 2시. 2시? 예, 네, 저희는 또 8시에 일을 나가야 돼서 7시에 일을 나가야 돼서 우리는 저희 먼저 지금 빠졌습니다. 네. 지금 오늘 6시까지 한다고 하는 것 같은데.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